당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임플란트 할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언임플란티드 키드 치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MRI 사고가 있었죠.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나 임플란트 했는데 나중에 MRI 찍을 수 있나? MRI 찍다가 이빨 다 뽑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안에 임플란트, 금니, 교정장치 등이 있어도 MRI 안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찍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진 않지만 영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MRI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마그네틱 리지넌스 이미징, 자기장과 공명의 원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통형 기계 속에 누워 있으면 마치 우리 몸을 단면으로 썰어서 잘라서 보는 것처럼 몸 속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물 속에는 수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핵, 양성자는 아주 작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이 양성자들이 나침반처럼 나란히 줄을 서요. 마치 어렸을 때 철가루에 자석을 가져다 댔을 때처럼 말이죠. 이때 양성자에 강한 고주파, 전자기파를 쏴주면 이 양성자들이 몸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파장으로 공명을 합니다. 진동한다는 얘긴데요. 그 파장을 관찰하면 거기가 뇌조직인지 근육인지 혈관인지 등을 파악해서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공명현상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와인잔이 있는데요. 이렇게 톡 튕겨보면 소리가 나죠? 이 소리와 같은 파장을 쏘아주면 건드리지 않고도 컵이 스스로 진동해서 소리가 나게, 즉 공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가장 과학적인 구독들이었습니다. 구독. MRI는 이렇게 강한 자석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 금속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자석에 붙는 금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몸속에서 바깥으로 총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 사용되는 금속들은 대부분 자석에 붙지 않는 금속들이 사용됩니다. 크라운, 인네이, 아말감 괜찮습니다. 교정 중이시라고요? 아주 간혹 자석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작고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에 힘을 거의 받지 않아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임플란트는 자석에 붙지 않는 티타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 턱수술 같은 걸 할 때도 티타늄이나 자석에 붙지 않는 합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주 예전에는 간혹 관절 수술을 할 때 자석에 붙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MRI 검사 전에는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을 합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몸속의 금속을 꼭 제거하고 MRI를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제대로 안 찍힐 수가 있거든요. MRI 촬영에 사용되는 자기장이나 전자기파가 금속 주변에서는 방해를 받아요. 사진을 보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임플란트나 관절 수술에 사용된 금속 때문에 주변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 아래 몸통 부분을 검사할 때는 입안에 임플란트나 교정장치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이쪽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뇌 쪽의 문제나 구강암 같은 질병 때문에 MRI를 찍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머리나 얼굴 쪽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치과에서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장치 등을 미리 제거하고 MRI를 찍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거 다 비싼 건데 제거하면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다시 해야죠. 뇌종양, 구강암 이런 거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몸 속이 아니라 몸 바깥의 금속들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옷 싹 갈아입고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당연히 다 빼야 되고요. 꼈다 뺐다 하는 교정장치나 틀니 반드시 빼고 촬영해야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심장박동기를 다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의 심장박동기들은 MRI 기계 안에 들어가면 고장이 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MRI 촬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한 10년쯤 전부터는 MRI 촬영이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공심장박동기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MRI는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도 몸속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첨단 진단 장비입니다. 하지만 찍는 게 꽤 힘들대요. 아프지는 않은데 좁은 통로 속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귀마개를 줄 정도로 엄청나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합니다.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에게는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검사 받을 일이 최대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는 최대남이었습니다. 안녕.